미스터 김 첫 번째로 만들었던 게 이제 맨투맨이었었습니다. 노코멘트 노라이프. 미스터 김 두 번째 패션 모자입니다. 샘플들 오늘 미팅을 처음으로 하고 언제 이게 또 출시가 될지 모르겠어요. 얘가 제일 뭔가 핏감은 좋긴 좋았는데 여기에만 로고 들어갈 거고 이게 저는 좀 싫어가지고 얘로 가되 얘를 이렇게 넣을 수 있게 하는 방식은 없어요. 빳빳했으면 좋겠어요. 아 이게 워싱된 거? 아 확실히 근데 가볍네요. 하트가 은근 부담스러운 사람 많아요. 그래서 차라리 얘를 뒤집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꽉 차 보이는 느낌은 들어요, 하트가. 컬러가 블랙? 한 컬러. 그냥 올 블랙으로. 지금 최종적으로는 이번에 네. 조금 업된 거 하나. 거기서 이제 딥버클 두 가지. 맞아요. 그... 사랑이 떠나가네. 오늘은 또 ODBG 이제 새로운 라벨 때문에 공 때문에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따라 보시죠. 가자. 밥 먹었으니까. 여기에 왔습니다. 찬훈이 형이랑 라벨집 갔는데 머리 아파 죽을 뻔했어요. 케어 라벨부터 시작해서 이번 라벨은 두 개를 뺄 것 같아요. 근데 형 나 주황색 라벨도 은근 이쁠 것 같은데? 포인트 될 것 같아. 오늘 이 가락 소리 한번 들리십니까? 강동역의 스시모루라는 오마카세를 먹으러 왔는데 게스트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지금 여기 매장에 둘밖에 없어요, 은지 씨. 셰프님. 좋아요. 저희 디자이너도 은지입니다. 셰프님 인사 한번 여기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스시모루 박광선입니다. 런치는 저희가 1인당 이제 55,000원에 디너 11만원씩 네. 이렇게 저희가 기준 잡아서 준비해드렸습니다. 제가 여기 홍보 많이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오늘 처음으로 나올 건 뭘까요? 오늘은 일본식 계란찜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에는 해프시드 대나종자씨와 그리고 화이트 트러플 그리고 성게알을 함께. 와 맛있다. 와. 간은 저희가 소금으로 해드렸어요. 일단 대붓기도 제가 살짝 준비해드려볼게요. 소금 안 어울릴 것 같았는데 맛있다. 비린 맛이 하나도 안 나. 그래? 나 우니 원래 못 먹거든 잘? 우니 못 먹습니다. 안 나. 그치? 진도라는 지역에서 온 자연산 전복인데요. 찜 전복입니다. 티셔츠를 디자인을 좀 했었어야 되는데 좀 시간이 없어서 한글 프로젝트를 되게 해보고 싶은 그런 게 있더라고. 나 한글이 들어가니까 어렵지? 어렵죠. 한글을 가져가는데 동양적인 전체적인 느낌을 같이 믹스해가지고 디자인을 만들고 싶다 뭐 이거는 오케이. 근데 또 오르방구 클럽에서 내고 싶은 좀 고급스럽고 그런 느낌까지도 같이 안아야 돼. 이거는 약간 이미지가 좀 다른 것 같아. 내 생각에는 ODBG는 어떻게 보면 좀 더 깔끔하고 뭔가 고급스럽고 그런 걸 가고 싶긴 한데 반팔 런치는 모자랑 좀 맞추고 싶었어. 한글을 디자인으로 어떻게 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많이 생각을 했는데 너무 눈에 띄게 적혀 있는 거는 도복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포인트는 자유가 자유처럼 보이지 않는 한글을 그리는 게 차라리 이거는 심하지 주문이 전갱이의 뱃살 부분을 준비를 했습니다. 와 미쳤다 이거 진짜 맛있다. 감사합니다. 시원한 향이 있습니다. 하다 보면 이것도 구등 재료 샀습니다. 먼저 살짝 먹어요. 먼저 구등 먼저 먹어. 근데 맛있게. 너무 맛있다. 갈치로 준비했습니다. 아 갈치로. 아 제주에서 갈치. 포슬포슬하고 따끈따끈해서. 와. 이거 아주 맛있습니다. 와. 입에 넣는 순간 사르르. 넣으면서 없네. 원래 갈치도 주시나요? 오늘은 아예 런치 메뉴가 아니라 디너랑 섞어갖고 지금 계속 준비해드리는 거예요. 제일 좋아하는 뱃살. 나 이거 진짜 좋아해. 막기라인. 참다랑어 대뱃살과 대파를 다져놨어요. 진짜 좋아합니다 막기. 엄청 맛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너무 커. 와, 근데 여기 운이 맛있다. 진짜. 점심, 런치, 오마카세를 먹었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차피 저희는 또 어차피 카페 가서 또 켜야 될 것 같은데. 잘 먹었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너무나 맛있게 먹었고 강동구 쪽 지역 오시면은 꼭 여기로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입었을 때 이런 분위기에 깔끔한 옷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할리 데이비슨 타는 사람들이 이런 스타일을 많이 입어. 이런 스타일들. 뒷면에 한 이 정도는 좀 들어가도 나쁘지 않겠다. 이 정도까지는 괜찮다 나는. 이런 디자인이 앞면으로 들어가고 한글이 좀 더 핵심적이라고 하면은 이 현문 대신 그 변형된 한자를 여기다가 넣고 이거 약간 그런 평 많았어. 무신사의 입장. 맞아 맞아. 느낌이잖아. 무신사 느낌. 모자에서는 해피, 이제 행복이라는 거를 썼고 두 번째 이제 프로젝트는 자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자 그리고 영어 한글 세 가지를 통합해서 좀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여러분들 디자인 지금 엄청 하고 있으니까 초안이었어요. 제가 원래 스케치했던 방향성이 조금 은지 씨랑 좀 안 맞았던 게 있어서 지금 하나하나씩 정리를 해서 반팔 이제 1차 샘플까지 열심히 한번 또 달려보는 그런 또 미스터 킴 또 그리고 ODBG 브랜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여러분 이제 프로젝트 ODBG 새로운 런칭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저의 이제 파트너를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 이제 은지 씨랑 계약서를 쓰기 위해서 준비를 다 해놨거든요. ODBG 쪽에서 새로운 직원이 되셨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멋진 상품으로 런칭을 할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ODBG 런칭까지 조금만 기대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티셔츠 때문에 미친 야작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를 보고 있거든요. 로고 때문에 자 1번 2번 2번 좀 너무 작아서 생각보다 귀엽다. 완전 작은 거 새벽 1시 반입니다. 티셔츠 작업 디자인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근데 라벨도 했는데 잘 안 보일 거예요. 너무 수고해주신 은지 씨한테 감사의 표시를. 커서 감사합니다. 네, ODBG 런칭까지 열심히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스터 김이에요.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노스트로라는 가죽 공방이 있는데 제가 가죽을 공장으로 맡긴 게 아니라 1대1 오더 방식으로 공방에 의뢰를 해서 손수 만들었다는 점, 이 가죽 가방을 만든 디자이너와 그리고 선생님을 한번 모셔보려고 합니다. 저는 노이 아미치라고 가방 브랜드 준비를 하고 있어서 또 마침 동영이가 자기도 이제 뭐 준비 중인데 혹시 가방 하나 만들어줄 수 있냐 해서 의뢰받은 가방이 바로 이 오디백. 야 yeah, 오디백. 근데 이게 컬러가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아, 네, 좀 다르죠. 이거는 이제 리사이클링 레더로 만든 거고, 이거는 네. 이제 원래 동물 가죽으로 샘플링만 한번 네. 해본 거였어가지고 색깔이 네. 좀 다른데 이게 더 예쁘죠. 데일리로 메고 다닐 수 있게 이 끈 조절부터 시작해서 맞춤으로 제가 누나한테 좀 부탁을 해서 이 가방이 나왔는데 결국은 저희가 썼던 가죽은 리사이클이죠. 동물 가죽보다 훨씬 이제 튼튼하고 색깔도 너무 예쁘고 그리고 의미가 너무 좋아요. 맞아. 의미가 뭐죠? 버려지는 짜투리 가죽을 다시 재생산해서 만들어낸 리사이클링 레더거든요. 친환경 공법으로 만든 리사이클링 레더라고 그 소재를 소개를 하더라고요. 되게 의미가 좋아가지고 제가 이 가죽을 추천했는데 마침 만들어주신 선생님이랑 동영 분이 다 마음에 든다고 하셔가지고 네. 이제 이런 가방이 탄생이 된 거죠. 네,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또 선생님 소개 한번. 안녕하세요. 저는 노스트로라고 하는 가죽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배장환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선생님 그 혹시 이거를 만드시면서 엄청 뭐 힘들었다는 점이라든지 할 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앞에 이제 지퍼 그리고 뒤에 지퍼까지 포함해가지고 세 개가 있는데 아, 이 지퍼 다는 게 정말 네. 힘들대요. 이게 곱하기 이제 35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생각 못했었습니다. 지금 손을 거의 네, 펼 수가 없습니다. 아, 디테일이 엄청 많이 들어갔잖아요. 디테일은 이제 지퍼 네, 디테일이 지퍼. 네, 네. 가장 컸고요. 제가 가장 매력적으로 생각했던 부분은 이 뚜껑 앞판을 이렇게 접어가지고 마무리했던 부분과 이 자석 부분 네, 이 자석 부분이 매력 포인트면서 네, 제작하기 조금 까다로웠던 자석도 곱하기 4개 사실 제가 맨날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유튜브에서 차고 나왔던 가방은 샘플을 들고 다녔는데 이번에 나온 오디백이랑 이 샘플이랑은 확연한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퍼 디테일도 좀 달라요. 똑같은 양쪽에 있는 게 아니라 반대쪽에서 크로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카드 같은 거 갖고 다니시는 분들 여기 카드 같은 거 넣으시면 될 것 같고 또 뒤에도 일부러 지퍼를 또 달았어요. 생각보다 깊어요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누나한테 많이 의뢰했던 게 크로스뿐만이 아닌 손으로도 들고 다닐 수 있게 이거 보시면 이렇게 크로스로 매는 게 원래 베이직한 거지만 안에 사이즈 조절할 수 있는 이걸 조금 당겨줘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핸들 위치에 묶으면 끝. 네. 엄청 간단해.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핸들 들고. 오. 남성분들도 그냥 이렇게 들고 다니시면 돼요. 진짜 이게 엄청 편안하거든요. 귀여워. 네, 사실 고양이 느낌. 양펀치 있잖아. 이렇게 묶었지만 저는 그냥 남자다 보니까 그런 시간이 없어요. 그냥 편하게 바로 들고 가면 된다는 점. 고양이 양펀치 느낌. 네. 이 길이가 길게 나오죠, 처음에. 남성분들이 맸을 때 한 이 정도가 떨어질 수 있게 제가 길이감을 선생님한테 부탁을 했거든요. 여성분들은 좀 길다 하시는 분들은 안에 부분을 본인이 원하시는 길이만큼 안에서 묶어주셔서 원하는 사이즈로 조절하실 수 있다는 점. 제일 중요한 또 이 키링. 그러면 이렇게 껴주시고 얘를 이 위에다 이렇게. 진짜 수제다. 세 개. 네,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아, 누르면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손가락 같이 이렇게 앞에 잡으시면. 아, 이게 조심해야겠네. 이거 다 일일이 이거 하나하나 수작업. 이 가방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키링을 뒤에다가 배치를 해서 보내드릴 거예요. 근데 이 키링도 사실 이 옆면에다 다셔도 되고 본인이 원하시는 느낌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키링 같은 경우에는 스티치가 또 포인트입니다. 네. 이것도 다 이제 하나하나 제가 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동차 키링으로 쓰셔도 되고 본인 그냥 가방에. 그냥 달고 다니셔도 색감 되게 예쁘게 저희가 다 준비를 해서 이 키링까지 같이 온다는 점 두 분 마지막 한마디씩 마무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오디백 생각보다 너무 예쁘게 만들어져가지고 또 의미도 좋잖아요. 리사이클링 레더고 또 친환경적이고 이제 너무 의미가 좋은 가방이다 보니까 진짜 잘 팔렸으면 좋겠고 근데 이게 30개밖에 안 판다 그러니까 맞아요.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정말 한정입니다. 제가 진짜 하나 달라고 엄청 조르고 있거든요. 네. 그래도 완판되면 좋을 것 같고 진짜 화이팅! 제가 진짜 직접 만들어 봤는데 저는 이제 샘플을 이제 제가 좀 몰래 한번 몇 번 들고 다녔었습니다. 아, 진짜요? 네. 몰래요? 네. 왜 몰래 다니셨어요? 말씀 좀 해주시고. 일단 가방을 좀 이제 몇 번 들고 다니는 사람으로서 이제 미리 얼리 어댑터의 입장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정말 가볍습니다. 느낌이 거의 없을 정도로 가볍고. 맞아, 가벼워. 이제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솔직히 뭐 그냥 데일리로 이거 하나 들고 다니면은 웬만하면 끝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 크로스로 길게 메고 다녔는데 아까 전에 이렇게 따로 이렇게 사장님이 이렇게 이렇게 드셨던 그 방식으로 또 몰래 한번 들고 여러분, 미스터킴입니다. 오디비지 런칭 팝업 스토어와 미스터킴 프리마켓을 압구정 쿠데타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2시부터 5시까지니까 많이 놀러와 주세요. Let's get it! 이거 라면 파나요? 네, 오늘 라면 팝니다. 저희. 라면도 여러분들 파니까 라면 드시고 싶으신 분들 언제든지. 너무 귀여워.
미스터킴 구독자 여러분들과 그리고 또 제 팬분들과 처음 만나는 자리인데 너무 떨립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제가 소장하는 아이템들 플리마켓도 준비를 했고 오디비지 우리 오도방구 이 브랜드도 제가 열심히 정말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놀러와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